가정연합 희망편지 식용 너머의 삶. 마음이 몸과 싸울 때 제일 이기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식욕입니다. 먹는 것입니다. 식욕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밥은 먹어야 되지만 인간은 밥 때문에 살아서는 안 됩니다. 천성경 중에서 104세로 소천한 가정연합 원로 목사 이요한의 식탁은 조촐했다. 밥, 생선, 된장국 등 여느 가정과 다를 것이 없었다. 한 가지 다른 점을 들자면 식사 시간이 길었다는 것이다. 평생 지킨 이 식습관을 4대째 그의 자손들도 따르고 있다. 고려대 가정의학 연구팀은 한국인의 평균 식사 시간이 15분 안팎이라고 보고했다. 식사 시간이 짧아지면 고지혈증, 비만, 뇌졸중, 동맥경화, 급성 심근경색 등의 발병률이 높아진다. 역사적으로 인간에게 식탐은 떨치기 힘든 욕구였다. 이 욕구를 극복 못해 행복해야 할 삶을 그르친 경우가 적지 않다. 최근 종교들은 현대인에게 단식과 천천히 먹기 수행을 안내하고 있다. 먹기 위해 사는 삶이 아닌 이상 식욕과 관련하여 고통받는 삶은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